이번 시간은 그 행정행위 상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보도록 하죠. 행정행위 상립 요건에서 자, 우리의 상립 요건과 이제 효력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인데 이것은 행정행위 상립 요건, 효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라고 할 때, 행정행위 하자 또는 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나 행정이 효력 발생 요건과 관계돼서 좀잘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행정이 상립 요건이죠. 행정에 있어서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관한 요건 있는데 우선은 행정이 상립 요건하면 내부적 상립 요건과 외부적 상립 요건이 있습니다. 내부적 상립 요건 보시면 뭐가 있어요?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관한 요건이 있죠.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흠결, 충족되지 못한 경우는 행정행위는 부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 상립 요건은 내부적 상립 요건뿐만 아니라 외부적 상립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 상립 요건으로서 어떤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갖춘 내부적인 어떤 행정 의사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야만이 행정행위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그 방으로 3번에 보시면 외부적 상립 요건에 있어서 두 번째 줄 양가로 2번 봐보세요. 그 양가로 그렇죠? 1번, 2번 내용 보시면 행정 주체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있고 이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 또는 외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행정행위는 부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양가로 2번 그 나오죠. 그다음에 성립 요건과 그 효력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관념적인 개념인데 이걸 분석적으로 보면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효력 발생 요건 보시면 방가로 2번에 보세요. 일단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 외관이 있다. 행정행위는 존재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효력 발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가로 2번에 자, 이 특정인에 대한 경우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가 됩니다. 방가로 3번 보시면 뭐가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경우 수령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인에 대한 경우, 상대방이 특정인이죠. 자, 이런 때는 여기 보시면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내용이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자, 행정행위는 외부에 표시되어야죠. 되고 상대방이 알수 있는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됨이 원칙, 일반적이기 때문에 도달이 원칙적인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 동그라미 1번, 2번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특정인 상대방이 있을 때 행정행위가 이제 성립한다. 내부적 성립 요건과 외부적 성립 요건. 외부에 표시되어야죠. 그럼 일단 행정행위가 성립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이다. 행정청이 갑한테 영업정지 처분한다. 갑이란 특정인이죠. 그러면 내부적 성립 요건에서 뭐 주체 내용 형식 절차를 갖춰서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걸 외부에 표시되어야죠. 예, 외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 외부에 표시되는데 이제 문서를 통해서죠.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행정청은 갑에게 어떤 이유로 해서 법 위반 이유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라는 것이 외부에 표시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 문서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서면주의죠. 그러면 이것이 자 효력이 발생하려면 자 일단은 내부적 의사 결정도 있고 외부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행정행위는 성립해요. 영업정지 처분 문서라는 그 행정 여기에 행정행위가 성립했지만 이 영업정지 처분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때, 그렇죠.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요건데, 자,
자, 괴소리가 할 때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영업정지처분문서가 상대방의 도달했을 때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도달이 뭐냐? 도달은 그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영업정지처분 있음을 알수 있는 상태. 객관적으로 영업정지처분 있음을 알수 있는 상태에 이게 도달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도달주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행정청이 갑한테 우편으로 보냈다라고 가정하면 상대방이 이제 그 영업정지처분이 있음을 알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에 있으면 그 우편함이 있죠. 우편함에 딱 투입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본인 상대방 갑뿐만 아니라 가족이 관공서에서 이런 문서가 왔습니다. 갖다 줘서 영업정지 처분이 있음을 알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상대방이 특정인일 때, 자, 원칙적인 표시하는 방법. 통지 통고예요. 통지 통고고 예외적으로 공고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행정행위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통지 고지예요. 통지 고지고 예외적으로 공고라는 방법을 쓴다. 공고라는 방법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봐보세요. 여기서 도달이라는 의미 다시 한번 나오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달주의를 보면 기억번. 자, 우리 도달시킨다. 그죠? 보내서 송달시킨다. 송달. 송달을 통해서 도달이 이루어지죠. 자, 우리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행정절차법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도달 나오죠? 이때 도달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죠? 자, 보시면 상대방이 행정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통지 또는 고지에 대해서 도달됐을 때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인데 효력 발생. 자, 우리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 자, 특정인인 상대방인 경우는 우리가 통지나 고지를 통해서 도달시켜야겠죠? 이 통지나 고지가 문서를 통해서 도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업정지처분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도달 시점, 우리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도달주의하고 발신주의가 있는데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발신주의는 그 발신할 때, 우리 행정청이 발신할 때, 행정청이 발송할 때, 발신할 때. 그럼 보통 관공서에서 우편함에 딱 투입했을 때, 우편함에 딱 투입했을 때 발송되는 거죠. 이것을 우편함에 이렇게 투입했을 때 이것을 발신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도달주의. 그죠? 도달주의는 상대방이 주택 등에 이렇게 우편함에 꽂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도달 시점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달이란 자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즉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죠? 예, 알수 있는 상태에 딱 둠으로써 영업정지처분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서면을 수령해서 요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디귿번 봐보세요. 디귿번 그 나머지 내용 보셔야 돼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달주의예요. 이것이 상대방이 컴퓨터 등에 그죠? 입력된 때, 입력한 때가 아니라 입력된 때입니다. 도달주의죠? 자, 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자, 주요식, 이게, 판례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은 도달이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도달이 된 것으로, 추정하나, 보통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도달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예, 도달, 예. 그러니까 보통 내용증명 우편이라든지 등기 우편 같은 경우는 도달이 있음을 추정해줘요. 추정해줘요. 하지만
보통 우편 같은 경우는 도달을 청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문서, 그죠? 권리관계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소지가 있으면 이때 보통 그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예외 보세요. 자, 예외진데, 그럼 그래, 예외 보시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자,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이렇게, 그죠? 공고는 막 게시판이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게시판이라든지 여기 저 다음에 또 보다 보시면 일간신문 있죠?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그러니까 공고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주소의 방 네,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알수 없는 경우 또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관보라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중에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합니다. 행정절차법 내용인데 뭐 예외 1번, 2번 다 행정절차법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와 같이 고시나 공고에 의해서 송달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며칠이죠? 날짜 중요합니다. 14일이에요. 2주 14일입니다. 혹시 20일이 경고한 때 틀리죠? 14일이 경고한 때, 14일이 경고한 때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놓고. 자, 반가로 3번 봐보세요. 이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그 경우인데, 불특정 다수인 같은 경우도, 그죠? 통지 고지할 수 없잖아요. 특정인처럼, 불특정 다수인이니까 특정인에 대한 고지나, 그죠? 통지의 방법을 쓸 수가 없죠.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고를 해야겠죠. 예외적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경우인데 요거는 그 양가로 1번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는 5일로 돼 있어요. 5일로 돼 있고 그죠? 네.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데 5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행정절차법은요? 행정절차법 제15조 우리가 아까 앞에 봤던 공고 있죠? 우리가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도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시면 뭐 원칙적으로 통지 고지 방법을 쓰고 예외적으로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알수 없거나 또 주소를 갖다가 주소지에 대해 도달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공고로 방법을 쓰는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경우는 좀 전에 보셨던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그 5일이잖아요. 5일이고 우리 행정절차법은 또 행정절차법에 15일 돼 있죠. 14일 돼 있죠. 14일 됐는데 자 이때 보시면 요게 문제가 되는데 행정절차법 15조 이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경우에 적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그좀 견해가 있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안 나오고 행정절차법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험 출제 등그 방향에 맞춰서 하여튼 특정인에 대해서도 자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알수 없거나 또 이것이면 우리가 그 도달 갔다가 도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공고 방법을 쓰죠. 공고 방법을 쓰는데, 우리 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우리가 공고 있죠. 불특정 다수인은 우리 도달시킬 수 없잖아요. 특정인처럼 이렇게 통지나 고지 방법을 쓸수 없으니까 여기에도 행정절차법 제15조 14일, 그죠? 예, 공고일로부터 14일. 이 적용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에 의해서 보통 제 14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알수 없거나 그죠? 예. 주소를 알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때도 예외적인 방법 공고를 쓰고, 불특정 다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가 통지나 고지할 수 없죠. 아, 이때도 공고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인에 대해서 공고나 또 특정인에 대한 공고의 방법,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알수 없거나, 도달이 또 불가능 경우죠. 송달이 불가능 경우. 이런 경우하고 불특정 다신 경우는 행정 절차법에서 14일 공고죠. 이 규정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시험에서는 14일로 나옵니다. 20일은 보통 틀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행위 요건의 효과 보시면, 요건 효과 보시면, 자, 상임 요건에 있어서, 상임 요건을 결하면, 행정행위는 부존재한다라고 하고요.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때 무효 또는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행위 하자 또는 흠이 일어나면, 무효와 취소를 말해요. 무효와 취소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행정행위 효력 다음에,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에 관한, 유효 요건을 결해서 행정행위 부존재, 그죠? 행정행위 부존재, 또 취소 무효. 요선 뒤에서 행정행위 하자론과 관련해서 다시 배우니까, 요걸 내용 대략적으로 이제, 숙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9절 행정행위 효력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효력이 중요하죠. 행정행위 효력은 약방이 감초처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견해에서 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좀그 7급 이상에서 간혹가다 몇 년마다 한 5년, 4년, 5년마다 한 번씩 문제가 새로운 견해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보통 9급 시험에서는 일반적 견해에서 전통적인 그 견해에서 시험에서 출제됩니다. 그럼 제9절 봐보세요. 개설 파트에. 자, 행정행위는 상립 및 효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행정행위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며 나오죠. 행정행위가 보통 가지는 효력은 뭐가 있어요? 자, 행정행위가 가지는 보통 효력. 보통의 효력, 내용적 구속력, 공정력, 전속력, 집행력, 또 집행력 또는 강제력이라고 합니다. 구속 요건적 효력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내용상 구속력 의 나오죠. 내용상 구속력 우위가 나오는데, 자, 이거 내용상 구속력이에요. 보시면, 행정행위가 법정 요건, 즉,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행해진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 및 관계인, 행정청을 구속하는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실체법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적용 범위 보시면 지금까지 한번딱 나왔어요. 구속력은 적법하게 성립한 모든 행정행위의 인정들은 실체법적 효력으로서 우리 행정행위 효력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입니다. 여기까지 봐두시고 구체적 예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 도로조명허가 나오죠? 도로조명허가 이게 특허인데 자, 도로조명허가가 있으면 상대방은 그 내용에 따라서 도로를 조명할 권리를 가지고 행정청이나 제3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이 내용상 구속력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죠?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내용상 구속력이 발생하죠. 행정행위 내용에 따른 그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자, 시험은 공정력에서, 주로 시험에서 나와요. 공정력이 나옵니다. 공정력이 주로 시험 많이 나고 그 외에도 구성 요건적 효력 또 존속력으로서 불가정력, 불가변력, 그 다음에 강제력으로서 자력집행력, 행정제재력 등이 출제 잘 돼요.
그래서 효력은 저 항상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공정력인데, 자 우리가 목차 세 번째죠. 공정력 나오죠. 방가로 일반 의 나오죠. 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광의 공정력, 협의 공정력 나오는데, 먼저 개념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이제 그첫 번째, 세 번째 목차 공정력이 나오는데, 광의, 지금 저렇게 써놨죠. 광의. 넓은 의미에서의 공정력 하면, 공정력 하면, 좁은 의미의 공정력, 협의의 공정력이 있어요. 공정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요건적, 효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정력과 구성 요건적 효력을 갖다가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설이 있고, 구별 긍정설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어떻게 돼요? 판례는 구별 부정설. 그러니까 협의 공정력 요거하고 구성 요건적 효력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구성 요건적 효력을 구성 요건적 효력을 이렇게 공정력이 한 내용으로 봐요. 공정력이 한 내용으로 봅니다. 협의 공정력뿐만 아니라 구성 요건적 효력도 공정력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는 구성 요건적 효력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광의 공정력, 그러니까 협의 공정력뿐만 아니라 구성 요건적 효력도 공정력이 일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광의 공정력을 인정해요. 그런데 협의 공정력과 구성 요건적 효력을 구분하는 것이 현재 답술이에요. 그죠? 판례, 그 다음에 종례 답설. 요거는 이제 현재 답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답설에 의해서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고, 판례에 의해서 광의 공정력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답설에 의한다면 협의 공정력과 구성 요건적 효력이 서로 다른 효력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자, 차이점을 갖다가 보도록 하죠. 차이점, 그렇죠. 차이점. 이 공정력 같은 경우는, 공정력이죠. 협의 공정력, 구성 요건적 효력. 그렇죠. 다 쓸까요? 이렇게. 구성, 요건적 효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차이가 좀두 가지밖에 없어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공정력 같은 경우는, 상대방 및, 우리 제3자유 행정의 제3자 배웠죠?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절차법상 효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구성 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이외의 처분청 이외의 모든 국가기관,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이렇게 봐요.
이건 실체법상 효력이다. 이런 차이점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은 이와 같이 누굴 구속하는가 여기에서만 주로 구별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요두 가지 차이가 있지만 크게는 차이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광의 공정력을 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설에 의해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이 구별 긍정설에 의한다면 여기서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고 공정력에 의해서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례한다면 공정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죠? 구성요건적 효력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공정력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광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맞는 것 나오는데 공정력은 우리 광의 공정력에 의한다면 상대방 및 이해관계,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그리고 처분청 이외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공정력이다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돼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을 이렇게 구분하는 견해에 의한다면 공정력은 상대방 및 이해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고 구속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이외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으로서 서로 다른 효력이 됩니다. 하지만 광의 공정력 할 때는 이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거죠. 요거 한 가지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우설에서 구별 긍정설에 의해서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고 판례에서 광의 공정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의의를 보세요. 의의 봐보세요. 광의 공정력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의의 봐보세요. 자, 공정력은 종래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될 때까지는 이런 유효한 것으로 보아서 누구든지 보시면 상대방은 물론 제3의 국가기관, 상대방은 물론 제3의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를 광의 공정력이란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성질 봐보세요. 뭐 광의 공정력이든 이렇게 뭐 구별 긍정설에서 협의 공정력이든 둘다 유효성을 갖다가 추정해 주는 힘이에요. 유효성. 적법성이 아니라 유효성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양가로 2번 협의 공정력 봐보세요. 자, 협의 공정력. 공정력을 협의로 이해하게 되면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니란 무효가 아니란 행정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만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하는 구속력만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죠? 예, 해서 자 협의 공정력은 이렇게 자 상대방 및 이해관계만을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자, 구성 요건적 효력과의 관계 봐보세요. 협의 공정력은 결국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만을 공정력으로, 자, 협의 공정력은 결국 행정행위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만을 공정력으로 보게 되는 바, 이러한 협의 공정력 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제3의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처럼 종래의 공정력 개념, 자, 광의 공정력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를 구속요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근거도 이제 예전에 잘 많이 나왔던 지금은 이제 조금 덜 나오는데 근거 역시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협의 공정력, 예, 협의 공정력을 갖다가 좀 배우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실정법상 근거 보세요. 실정법상의 근거.
자, 현행법상 공정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도 이제 응용 문제로 한번 나왔었는데 예전에 나왔어요. 한참 전에 나왔습니다. 자, 직권 취소에 관한 규정, 취소 심판과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 등을 공정력이 간접적 근거 규정으로 범위 통설적 개념입니다. 한편 집행 부정지 제도가 공정력이 근거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된다. 그래서 학설이 대립되는데, 자, 이때 집행 부정지 제도는 공정력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우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우설은 공정력이 실정법적 근거는 직권 취소와 취소 쟁송에 관한 규정이 바로 공정력이 법적 근거다, 실정법상 근거라고 봅니다. 집행부정지 제도는 공정력이 실정법상 근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요거 좀 요기 정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하십니다. 디테일하게 하셔야만이 시험에서 승산이 있어요. 요거까지도 다 시험에서 다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자, 이론상 근거. 좀 전에 종전에 실정법상 근거를 보셨다면 이번에는 이론적 근거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 자, 법적 안정성설인데 이걸 갖다가 간혹가다 행정정책설로 이렇게 나오는 시험에서 기출되는 지문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정력의 실정법상 근거, 취소 쟁송에 관한 규정 잘 나오고, 이론상 근거, 법적 안정성설이 이게 통설 판례인데, 이것을 갖다가 행정정책설로 나와도 같은 내용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공정력이 한계 보세요. 공정력이 한계인데 적용 범위죠? 이 공정력 등 행정행위 효력은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돼요.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 인정되지 않죠? 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행정에서는 인정한대요. 특히, 행정의 부존재, 무효인 행정에서는, 이 공정력 등 행정의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행정의 효력은, 행정의 부존재라든지, 여기, 무효인 행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인정되는가? 이것은 이제,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 효력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도 이 효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행위 부준죄라든지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방가로 4번에 뭐가 나와요? 공정력과 입증 책임 문제 나오죠? 예, 공정력과 입증 책임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좀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이거 나오죠? 이건 전부 다 협의 공정력에 의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공정력과 입증 책임도 시험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정력과 입증 책임. 사실 여러분들, 우리 공정력은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정력은 적법성을 추정해주는 조력입니까? 유효성을 추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병의하기 전까지 그 유효성을 법적으로 추정해주는 법정 또는 법상으로 추정해주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정력과 입증 책임에서 그 유효성을 추정해주니까. 입증 책임 문제는 이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 책임 문제는 우리가 보통 저 위법한 처분을 통해서 권익이 침해됐다면 우리가 위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서 권익구제를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죠? 자, 주장하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행정심판의 심리 과정에서, 자, 우리 원고는 어떻게 돼요? 원고는 입증해야 돼요. 이 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죠? 처분을 당했는데, 그 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해야만이 내가 취소 판결을 통해서 권익 구제를 받죠.
우리 행정처분 반대로 아, 우리 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입증 책임은 그 처분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 문제지. 그 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유효냐, 유유냐 아니냐. 유효성 유무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증 책임은 우리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걸 서로가 이걸 우리 원고와 피고가 각각이 그 적법성 또는 적법성 여부를 갖다가 입증해서 자기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증 책임은 공정력의 유효성과는 상관없어요. 없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공정력과 입증 책임은 서로 무관계다.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현재 통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그 양가로 1번 그 말씀드렸고 양가로 2번이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양가로 2번은 어떻게 됐나 보시죠. 여러분들 그 우리 행정소송법에 입증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입증 책임에 관한 규정 없어요.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소송법이 제8조 2항에서 우리 행정소송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사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민사소송상, 민사소송상, 통솔과 판례는 입증 책임에 관해서, 입증 책임에 관해서 법률 요건 분류설, 법률 요건 분류설이 통솔 판례예요. 법률 요건 분류설. 우리가 제1편 행정법 통칙에서 왜 우리가 그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배우셨겠어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배운 이유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구성 요소인 사실이 법률 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행정행위에서 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갖다가 이유로 해서 내가 원인으로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법률 요건 관계에서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법률 사실 중에서 자, 나에게 유리한 모든 사실. 원고는 나에게 유리한 모든 사실. 이 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하고, 그 행정청이 처분의 의사표시가 위법임을 입증하고, 그죠? 입증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법률 사실에 대해서 자, 나에게 유리한 모든 법률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원고는. 반대로 피고인인 당의 행정청, 처분청도 이 처분이 적법함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입증 책임져야 돼요. 원고와 피고는 이렇게 법률 요건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사실을 각각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요건 분류설이에요. 법률 요건 분류설 또는 다른 말로 입증 책임 분배설. 이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법률 요건 분류설, 입증 책임 분배설이 나와요. 이렇게 좀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판결 4번에 양가로 2번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좀 나올 수도 있고, 요걸 갖다가 좀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양가로 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통솔 판례면 항고 소송에서도 다시 한번 양가로 2번, 판가로 4번에 양가로 2번 그 내용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난이도 높으면 양가로 2번처럼 또 나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나오기도 하고 양가로 2번대로 나와요. 문제 풀이할 때다 상세히 하겠습니다. 양가로 2번 통설 판례에 의하면 항고 소송에서도 민사소송이 입증 책임 분배의 일반 원칙인 법률요건 분류설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르면 행정행위 적법사유는 고란 발생의 요건 사실이므로 피고 행정청이 입증 책임을 지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청이 우리가 행한 처분은 적법법입니다. 근거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한데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적법사유죠. 당신 법 위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허가 위반 사유가 있으니까 우리 영업허가 철회 처분했죠. 맞죠?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행위 적법 사유는 권한 발생이 유권 사실이므로 피고 행정청이 입증 책임을 지고 권한 멸각 사실인 재량권의 일탈 남용 사실 등은 원고가 입증 책임집니다. 행정청 당신 권한 없어요. 나 이거 내가 법 위반 사실 없습니다. 당신 처분 위법이에요. 그렇죠. 나법 위반 사실 없는데 여기다가 영업허가 철회 처분 했지 않습니까? 당신 권한 없어요. 응? 예, 영업허가 철회 처분 권한 없습니다. 권한 멸각 사유. 이것은 원고가 입증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처분이, 나 법 위반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업허가 철회 처분은 위법이에요.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각각이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법률요건에 관한 사실을 갖다 입증해야 합니다. 양갈 2번 잘 나왔고요. 가끔씩 그 기본적인 문제로 잘 나옵니다. 이어서, 그럼 제가 구성요건조 효력 설명드리고, 양간 차이점을 잠깐 보도록 하죠. 구성요건조 효력 의의를 봐보세요. 자, 아까 제가 대동소이다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의의 봐보세요.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요요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처분청의 회의, 그렇죠? 처분청의 회의, 모든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 허가가 무효가 아닌 이상 모든 국가 기관은 A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어서 근거를 봐보세요. 이론적 근거. 공정력과 이론적 근거 좀 차이가 있어요. 국가 기관은 서로 권한과 직무 또는 권한을 달리하므로 국가기관은 상호 타 기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며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근거로 둔다. 기관 간 권한 존중 원칙. 그렇죠? 이론적 근거. 기관 간 권한 존중 원칙. 그리고 나가서 우리 그 보시면 민사법원과 형사법원 있죠? 행정법원 빼고 형사법원. 법원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존중한다 해서 권력분립 원칙.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 간 권한 존중 원칙하고 권력분립 원칙이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 요건적 효력이 이론적 근거. 다시 한번 행정기관 간 권한 존중 원칙 또한 가지. 그렇죠? 권력분립 원칙. 이두 가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 근거로 해서 제가 먼저 기관 간 권한조정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정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근거로서는 행정기관 간 권한조정 원칙, 실정법상 근거는 바로 권력분립이죠. 그러니까 행정권과 사법권의 권력분립에 관한 헌법 규정과 행정기관관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그 실정법적 근거가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좀 해놓으시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조금 난이도 올라가면서 할 때는 이거 다 물어봅니다. 예전에 시험에서 많이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과의 구별 봐보세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과의 구별. 보시면 양가로 1번 나왔죠? 그 도표 보시면 공정력, 자 개념, 범위, 이론적 근거, 그렇죠? 구성요건적 효력, 이론적 근거, 범위, 이론적 근거 봐보세요. 예, 약간 틀리죠? 이거 주로 범위하고 이론적 근거, 또 실정법적 근거 봐보세요. 직접적 규정, 공정력,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 쟁송 기간에 관한 규정에서 근거를 찾는다. 그다음에 직권 취소 있죠. 네, 직권 취소. 그다음에 구성 요건적 효력도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권한 분배와 권력 분립에 의해서 근거를 찾는다. 자,
기관 권한 존중의 원칙과, 그렇죠? 예. 자, 권한 분배 규정. 그 다음에 권력 분립 원리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해서 이론적 근거하고 실정법적 근거 두 가지 다 알아두십시오. 구성 요건 조치력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론적 근거는 국가 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 원칙, 권력 분립 원리고, 실정법적 근거, 요선 직접적인 근거 기준은 없으나 권한 분배와 권력 분립 원리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예. 요 권한 분배 요거하고 권력 분립 헌법에 규정돼 있죠. 예. 그다음에 정부주의법 있고. 양가로 2번은 시간 내서 보시고 반가로 4번 한개 보세요. 구성 요건적 효력은 유효한 행정행위만이 가지는 구성력이므로 무효인 행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적으로 똑같죠. 무효인 행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가로 5번에 보시면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가 있어요. 요거 있는데, 요거는 좀 제가 볼때그 조금 자 요거 정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 요건적 효력 제가 공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 반복해서 숙지해 놓으시고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나오는데. 먼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이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차이점 아까 우리 좀 여기 좀 도표에서 차이점이 있죠. 있는데 여기 행정청이 있죠. 약자입니다. 상대방 갑이 있어요. 상대방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있죠. 제3자. 제3자 요행정에서 이 제3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갑은 상대방이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해관계인이라 하죠. 이해관계인. 그러면 행정청이 일단 상대방 갑한테 자, 행정인을 하는데 이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을 하죠. 자, 무효인 행정에서는 인정한대요. 그러면 공정력은 누구와 누구를 구속한다고요? 공정력은 누가 누구를 구속한다고요? 그렇죠. 공정력은 이와 같이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에요. 근데 우리 구성 요건적 효력은 어때요? 구성 요건적 효력은 이처분청이죠. 당해행정청. 이처분청 이외, 이처분청 이외의 처분청 이외의 다른 모든 국가기관. 다른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 공정력이죠. 이것은 구성 요건적 효력이 되는 거예요. 처분청 이외의 이 처분청 이외의 다른 모든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론적 근거는 뭐예요? 이건.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는 뭐예요? 이론적 근거는 이건 법적 안정성 사례죠. 법적 안정성이에요. 현재 통솔 판례가 또는 행정 정책 사례라고도 해요. 법적 안정성 사례예요. 이론적 근거. 실정법적 근거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취소. 일반적으로 직권 취소도 포함되지만은 취소 쟁송 규정 이것이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라고 봐요. 구성 요건적 효력은 어때요? 이건 이론적 근거 봐요. 이론적 근거 기관 권한 존중 원칙이죠. 기관 권한 존중 원칙. 우리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우리 행정기관의 권한 존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이론적 근거 이거 그것도 뭐가 있어요? 권력 분립. 이두 가지가 있어요. 요 기관 권한 존중 원칙은 행정기관 간이 문제고 이것은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인 민사법원과 형사법원 관계예요. 실정법적 근거는 당연히 그죠? 권한 분배 규정. 그죠?
우리 정부주의법에 있죠. 권한 분배 규정. 헌법이 권력구조. 헌법이 이건 정부주의법이 있어요. 정부주의법. 헌법이 권력분립. 헌법이 권력분립 규정. 요것에서 구속요건 조치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요거는 정부주의법, 요거는 헌법에 있죠. 권력분립 규정.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누구를 구속하냐. 이거 잘 나오시면 잘 나옵니다. 이론 조건과 실정법 조건과 알아두시고, 요걸 해놓고 이제, 지금 보시면, 그러면 선결 문제 있잖아요. 선결 문제. 요즘 주고 있습니다. 선결 문제. 선결 문제는 우리 법원이 재판할 때, 법원이 재판할 때그 선결 문제가 들으냐 안 들으냐. 그래서 이제 선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재판과 선결 문제. 공정력은 이 공정력과 선결 문제. 구속요건 조치력과 선결 문제. 요거 대등 소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서 광의 공정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공정력과 선결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또 협의 공정력과 선결 문제, 구속 요건 조치력과 선결 문제, 대동 소유한데 사실은 이 선결 문제는요, 이 선결 문제는 만약에 우리 협의 공정력과 구속 요건적 효력을 이렇게 구분할 때는 구분하는 견해에 의한다면 이 선결 문제는 구속 요건적 효력과 관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뭐막 공정력과 선결 문제 이렇게 해도 현 내용 야 이런 야 공정력과 선결 문제, 구속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그 내용은 대동 소이해요. 근데 이렇게 협의 공정력과 구속 요건적 효력을 구별 긍정사를 낸다면 구속 요건적 효력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사실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7급에 한번 예전에 행시에서 한번 7급에 한번 나왔어요. 한 5년 전에. 요거 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 나왔죠. 이 선결 문제는 뭐냐면 제 공식을 제가 해서 공식을 통해서 이 문제 설명드리고 문제 풀이 통해서 자주 다뤄보셔야만이 요 내용을 갖다가 틀리지 않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그 선결 문제인데 이 선결 문제는 보시다시피 공정력과 선결 문제, 구속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보시면 여기 선생님 우리들 행정행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공정력과 선결 문제, 구속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결론 똑같아요.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나눠서 뭐 이렇게 뭐 공정력과 선결 문제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로 시험에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기에 뭐가 인정돼요?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봐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재판에 있어서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무효인 행정행위가 재판의 선결 문제가 됐을 때,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이 재판의 선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유효성이 선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위법성 유무 있고 없고, 유효성 유무가 재판의 선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무효인 행정행위도 마찬가지로요. 위법성 유무가 재판에서 선결 문제화 될수 있고, 또, 그렇죠? 자, 그 무효성 유무가 재판의 선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가변한 사람한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됐어요. 그러면 위법성 유무가 재판의 선결 문제로서, 그죠?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가 위법행위냐, 적법행위냐.
자, 어디서 문제돼요? 그렇죠?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해주려면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 그죠? 이치에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가 됐을 때는 위법행위로서 직무상 불법행위 됐을 때는 손해배상 해주죠. 그러면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은 어디서예요? 아, 그렇죠. 아직 안 배웠죠, 여러분들. 아, 이 민사법원. 우리 판례는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사건으로 봐요. 사건으로 봐서 민사소송에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자 제기됐다. 그런 법원에서 민사법원에서 일단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서 이치에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판단해야죠. 그래서 이 위법성 유무는 민사법원 당연히 판단해요. 가능해요. 형사법원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법원도 가능해요. 자, 행정법원도 다 가능해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위법성이면은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이 재판했을 때그 선결 문제가 됐을 때다 판단 가능해요. 판단 다 가능해요. 판단 아시겠죠? 판단 다 가능해요. 근데 요거는요. 요거는 공정력이 인정되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공정력이 인정돼요. 이 공정력은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법원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 야, 그죠? 이거는 공정력 인정되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누가 돼요? 아, 그렇죠. 우리 이것은 우리 행정법원이죠. 우리 행정법원이 취소쟁송, 취소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취소소송권자인 우리 행정법원만이 판단 가능하고, 어때요? 민사법원 안 돼요. 민사법원이 재판할 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성 여부가 재판의 선결 문제가 됐을 때는 민사법원 판단 못 해요. 형사법원도 못 해요. 왜요?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우리 행정법원이에요. 그렇죠?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의 유효성 유무는 우리 행정법원만이 취소소송을 통해서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화하기 전까지 하자 있는 행정이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다라는 효력이 공정력이잖아요. 행정법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둘 위법성 유무 유효성 유무는요 공통적으로 공식이에요. 우리 행정법원, 민사법원, 우리 민사법원도 재판의 선결 문제로서 다 판단 가능하고, 형사법원도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행정법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죠? 왜요? 왜 그럴까요? 여기 위법성이라든지 무효성에는 이세 가지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공정력이 인정되잖아요. 요것만 인정되니까 이때 취소권자, 그죠? 취소 소송이 관할권을 가진 행정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죠. 이런 결론이 나오죠. 공식을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 내용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이런 걸 시간 내에서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내용은 많지만은 이렇게 간략하게 공식을 통해서 암기하시고 문제 풀이할 때 이걸 내겠습니다. 이건 7급, 9급 시험 잘 나와요. 다 같이 잘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 행정의 효력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난이도 중 들어갈 때 이거 간단한 문제이면서 요거 나와요. 예, 재판의 선결 문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 요거까지 하고 존속력 파트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